네, 뭘 배우냐? 이런 능력 묻기, 뭘 잘하냐였습니다. 뭘할수 있냐? Can you swim? Are you good at swim? Mean? Are you good at swim?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얘기해드렸고. Do you know how to swim? Are you able to swim? Can you swim? 하고 Are you able to swim? 둘다 능력 묻기는 같다라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할 때하고 같이 하자고 할때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표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join our club. 명령문이라 해서 이거 우리 클럽에 가입하시오. 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ou should join our club도 가능하다 했죠. join our club 또는 you should를 앞에 붙여서 you should join our club. 이렇게 해도 상대방에게 SHOULD입니다. should는. should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you should join our club의 뜻도 해석하면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인데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why don't you join our club? 해석하면 왜 우리 클럽에 가입하지 않는 거니? 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왜 가입하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 때문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Why don't you join our club? 이라고 A가 말했는데 걷다 대고 B가 because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Why do you join our club? 이라고 물었을 때는 Why don't you 말고 Why Do you join our club? 하면 왜 가입하는 거냐라고 이유를 묻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는 Because I like well, playing badminton. 나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Why don't you join our club은 왜 가입하지 않는 건지 묻는 게 아니고 가입하라고 뭐 하는 표현이었다? 제안하는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는 표현 How about joining our club? 여기 또 joining 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How about, what about의 뜻이 어때,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뭐 하다를 join our club은 가입하다죠. joining our club 하면 가입하는 것이라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join our club이 아니고 joining our club, 가입하는 것 어때 라는 형태로 꼭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했습니다. Join our club, you should join our club, why don't you join our club, how about joining our club?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합시다라는 표현은 일단 why don't we make a, why don't you가 아니고 why don't you가 여기에 you가 아니고 we로 바뀌죠. Why don't we make a school band? school band 만드는 게 어떻겠니? 그다음에 또 let's 쓸수 있겠죠. Let's make a school band. 우리 같이 합시다 표현이죠. Let's make a school band. 그다음에 how about making a school band? 그러니까 이세 가지 표현. How about doing? Let's do. Why don't we do? do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하다시기 때문에 하다시기 얘는 do가 아니고 doing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자, 이번에는 어떤 걸할 거냐? 위치 묻고 답하기입니다. 위치 묻고 답하기. 그래서 일단 에릭이 어디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그가 도서관에 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wher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어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here는 머무를 때딱 좋다. 위치를 물을 때딱 좋죠. 그러니까 Where is Eric? Where's는 여기 점 찍고 S한 Where's는 Where is의 줄임말입니다. Where is Eric? Eric 어디에 있니? Eric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그가 있다.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의 뜻은 뭐고? 그렇죠. 도서관 안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n과 같은 말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도서관. 근데, 무엇이라는 말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뀔 수 있다. 도서관, 무엇, 어디? 도서관 안에. in the library. 지금 뭔 얘기하느냐? 전치사의 종류를 잠깐 얘기하면 in
on, 뭐 between 할래요? between, behind, 그럼 behind의 반대말은 in front of. 그 다음에 뭐뭐 옆에, 뭐뭐 옆에, next to 또는 by. 이런 말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전사한다. 창가에, 창가에, by the window. 어디? by the window. 어디? by the window. 문 앞에, in front of the door. 어디? in front of the door. 무엇이 아니죠? 무엇이 아니고 어디죠? 어디? 문 앞에. 이 뒤에, behind you. 어디? behind you. 어디죠? 무엇이 아니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너와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하면 되겠죠. 어디? between you and me. 어디죠? 어디? 어디? 너와 나 사이에. 그니까? 그 다음에 책상 위에, desk 위에, on the desk. 어디죠? 어디? 그쵸? 그 다음에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이 책상 밑에는 뭐예요? 데스크 밑에는 온의 반대말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학교에서 배웠는데. 엄청 이런 말 지금 여기서 있는 in, on, under, between, behind, in front of, next to, by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 그러고 전치사 뒤엔 뭐가 오고 in the box, on the desk, between you and me, behind you, in front of the door, next to the window. 명사를 가지고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꿀 수 있다?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까? He is the, 얘를 만약에 안 쓰고 He is the library 하면 무슨 뜻이 되고요? 그렇죠. 그는 도서관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람을 갑자기 도서관 만들지 마시고요. He is. 그가 있다는 뜻이죠. 있다. 어디에? In the library. 그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물을 땐 where is 또는 where are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떨 때 where is를 써요? 단수. 그렇죠. 단수 명사의 존재를 물어볼 때. 그럼 단수라는 건 뭐가 단수예요? 뭐, ES가 S나 ES가 안 붙여져 있는 게 단수다. 그럼 아, children 이런 거는 단수인가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is 뒤에 단수가 온다 했죠? 단수란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she,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단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is가 사용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s로 바꿔 쓸 수 있는. where 보면 where are Eric이었어? where is Eric이었어? 왜 그렇습니까? Eric 안만 길어봤자, 키니까. 그러니까 is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where is는 어떨 때 쓴다? 단수의 존재, 단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다. 단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게 볼 때 쓴다가 어려우면 where is 뒤에는 반드시 he나 she나 it 또는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 우유 어디 갔어? 이러고 싶어. 그래서 나의 우유는 영어로 뭐예요? My milk죠. 그렇죠. My milk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My milk를 그래 안만 길어봤자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죠. 대명사 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It이죠. It. 네. 그래, 셀 수 없으니까 It이죠. 네. 셀 수 없으니까 It이잖아. It. 그거. 아. 그러니까 Where are my milk야? Where is my milk야? Where is my milk? 왜? Where is it이니까. 됐습니까? 나의 돈은 뭐죠, 영어로? My money. My money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내 돈은 어딨어?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is my money?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친구들, 영어로 뭐예요? My friends. 그래서 그럼 내 친구들 어디 있어? 하고 싶으면? Where are my friends? 해야 되겠죠. Where is my friends가 아니고 where are my friends예요? So my friends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여러 명이면 뭐예요? They죠, they. 됐습니까? 그럼 이제 are는 are 뒤에는 뭐가 온다? are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온단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는 거? They, we,
you.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럼 내 친구들 어디 있지는 뭐예요? Where are my friends? 그래서 where are my friends? 나의 안경은 영어로 뭐예요? 나의 안경. 그렇죠. My glasses. 그럼 my glasse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럼 내 안경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where are my glasses? 해야 되는. Where is my glass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치 뭐라고 한 거하고 똑같다. Where is they?라고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그렇죠. They는 are 하고 써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 신발 어디 있지? 라고 묻고 싶어. 내 신발은 영어로 뭐예요? My shoes. 그렇죠. My shoes죠. So where is my shoes야? Where are my shoes야? Where is my shoes? 하지 않도록. 중학교 1학년 때는 뻔합니다. is 써야 될 자리에 ar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지, are 써야 될 자리에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they? Where are they? Where is he? Where are he?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니 물어볼 때 where is나 where are를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은 모두 자세히 가르쳤다. 어떨 때 is를 쓰고 어떨 때 are를 써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줬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실제로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which를 묻는 표현이고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여기 의문사가 뭔데? 그렇죠. where 보고 누군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의문사는 뭐야? who죠. 그렇죠. 무엇인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의문사는 what.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의문사는 how.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의문사는 why. 때가 궁금할 때 쓰는 의문사는 when. 언제죠. 때가 궁금하면 언제죠. 그 다음에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의문사는 where.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의문사라고 얘기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가지 질문이에요? 여섯 가지.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죠. 어느 것인지 궁금하면 어느 것? which죠. 누구의 것인지 궁금하면 whose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이렇게 여섯 가지. 그래서 몇화 원칙. 언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화 원칙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6화 원칙에 맞는 뭐가 준비되어 있고, 의문사가 준비되어 있고,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where is he? 가 아니고, where is he? Where is Eric? 이 아니고, where is Eric? 이라고 읽는다. 됐습니까? Where is Eric? 하면 안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Where is Eric? 해야 된다고. 끝을 내려서 읽는다는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 공 어디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is가 맞습니까? 네. 왜 맞아요? 더블은 is라는 거죠. 그쵸? 더블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지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is을 한 개일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 수 없어도 is입니다. My money, 내 돈, 안만 길어봤자 it. 알겠습니까? it은 셀 수 있는 게 한 개일 때도 쓰지만, 셀 수 없는 것도 it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 어딨냐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내 안경 어딨니? Where are my glasses? Where is my glasses?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중1들아. 내 신발 어딨니? Where are my shoes? 저러고 있죠. Where are my shoes죠. Shoes 여러 복수죠. 복수. Glasses 복수. 내 바지 어딨지? Where are my pants? 그렇죠. Pants. 복수형이죠. 그렇죠? 내 장갑 어딨지? Where are my gloves죠. 장갑 복수죠. 장갑 한 장만 끼고 다니냐?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조심해. Where are를 써야 되는 조심해야 될 표현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안경, 데이죠. shoes, 복수죠. 펀츠 복수죠. 장갑 글러브즈 복수죠. 이때는 where is my gloves 하면 안되고 where are my gloves, where are they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었으면 이제 위치를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말해 줄 때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아까 쭉 얘기했죠? 뭐뭐 위에, 뭐뭐 밑에, under.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at. 됐습니까? 오케이. 역에서, 역에서, at the station.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우체국이 뭔지 알죠? 우체국이 뭐예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at the post office. 경찰서가 뭔지 알죠? 뭔데요? police station. police office 해도 되고요. police station. 그럼 경찰서에서, at the police station. 손가락질하는 어디 어디에는 뭐다? at. 그 방 안에, in the room. 책상 위에, 책상 밑에, 너 뒤에, 문 앞에, 창가에, by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오케이, 아저씨, 나 할 수 있죠?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될 리가 있냐? 응? 해보자, 그럼. 방 안에. 윈도룸, 책상 위에, 책상 밑에, 니 뒤에. 이제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뭐 뒤에는 뭐다? behind. 됐습니까? 아까 써놨죠? 됐습니까? 예전에 이거 하늘치 안 보고, 눈치 밖에서, 누가 나를 데리러 가고, behind, 이런 게. 오케이, 이거 반대말은 뭐지? 그 반대말은 뭐다? in front of. 됐습니까? 뭐뭐 옆에는 뭐라고? next to 또는 by. 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쭉 써있죠.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뭐를 쓴다?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 장소란 말 대신에 명사라는 말을 낳겠어요. 무엇이 온다? in the 무엇, on the 무엇. behind 누구, behind 무엇. 그래서 뭐 수미가 음악실에 있으면 누가 수미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어디에죠.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수미가 있어. 그럼 수미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she죠. 그러면 수미가 있다 할 때 수미 is. 그 다음에 음악실은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정도 있는 3차원 공간이죠. 그럼 3차원 공간 안에 라고 할 때 뭐라 그런다? in the 무슨 room? in the music roo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music room 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in the music room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책들이 어디에? 책상 위에 뭐한다? 있다. 그럼 책들 안만 길어봤자? 그럼 여기에 있다는 they is야 they are야. 그래서 그 책들이 있다 그럼 하면 되겠죠. 그 책들이 있어요. the books are 어디에? on the desk. the books are on the desk. the books are on the desk. 그래서 on the desk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지, in the music room이라는 대답 듣고 싶은데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그 고양이가 있다네요. 어디에 있다? 침대 밑에. 그럼 그 고양이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 is야? it are야? 그렇죠. 그 고양이가 있다. the cat is under the bed. 그러니까 under the bed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은 어디에? 옆에 뭐한다? 있다. 그럼 그것은 있다. It is next to the library. Next to the library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내 앞에 앉아있답니다. 누가? 그는 어디에? 내 앞에 뭐한다? 앉는다. 그럼 그는 앉는다. He sits. 어디에? In front of me. He is sitting 했네요. 그는 앉아있는 중이다네요. 그는 앉아있는 중이다. 어디에? In front of me. 내 앞에. In front of m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뒤에 앉아 있어. 그럼 나는 앉아 있는 중이다 이러겠네요. 나는 앉아 있는 중이다. I'm sitting. 그 다음에 그의 뒤에 behind him. behind him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래? 그니까? 그래서 숨이 is in the music room에서 in the music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그쵸? Where is 숨이? She is in the music room. 뭔가? The books are on the desk에서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그 책들은 어디 있니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 뭐로 만들어서 이게 궁금하니까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없애고. 자, 이게 in the music room이 궁금하니까 아까 뭐라고 물었어 이거. 뭐 만들어서 던졌어. Where is 숨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where가 됩니까? 이게 where가 되는 이유는 음악실에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where가 돼서 앞으로 나가고 없어지죠. Where is 숨이? 숨이 is in the music room. 그러면 여기에 내가 on the desk라는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럼 on the desk의 뜻은 뭐고? 책상 위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책들은 어디에 있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없애. Where? 그다음? 오케이. Where are the books? 안 되겠죠? Where are the books? 알겠습니까? 책들이 어딨냐?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다? Where are the books? Th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왜 뭐라고 묻고 뭐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Where are the books? They are on the desk. 됐습니까?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다고? books 꼭 복수요. Where are the books? 간단해? 좀 간단하게는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그럼 the cat is under the b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under the b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침대 밑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고. 그렇죠. Where is the cat? 어디에 있니? 라고. Where is the cat? 그랬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렇죠. Where is the cat? It is under the bed. the cat은 안 만져봤자 it이죠. 그렇습니까? am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면 he나 she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모른다면 is고요. Where is the cat? It is under the bed. 그다음 next to the library 도서관 옆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원리는 계속 똑같죠. Where? 그럼 뭐? Where is it이죠. 그거 어딨니? 자, 만약에 현호가 한 것처럼 Where is the library라고 물었는데 It is next to the library라고 대답했다. 진짜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 어딨어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It is next to the library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도서관 옆에 있어요. 야, 도서관 어딨냐? 그거 도서관 옆에 있는데. 그거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도서관 옆에 있어요. 도서관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도서관 옆에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말이야. 시끄럽고요. 그래서 뭐라고 묻고 where is it? Where is the cat? Where are the books? Where is 수미? be동사가 있는 의문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렇죠? be동사가 있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다라고 배웠죠. 아니 참, be동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배웠고요. 궁금한 거 앞으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ere,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how,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y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던지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어딨니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도서관 옆에 있다라는 대화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랬더니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 잠깐만. In front of me라는 대답 듣고 싶고 내 앞에 그러면 그는 어디에 앉아 있니가 되겠죠?
융화크는 어디에 앉아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sitting. Where is he sitting? 이라고 물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 Where? 그는 앉아 있는 중이니? Is he sitting? Where is he sitting? 그랬더니 he is sitting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아 있어. 그럼 이것도 원리는 똑같지만 좀 바꿔야 되죠. 그렇죠. Behind hi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잘 들어. 나도 시킬 거니까.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다. 저러고 있죠. Where are you sitting? 그렇죠. 너 이거는 너 어디에 앉아 있냐? 나는 그 사람 뒤에 앉아 있어. 이런 대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묻고 Where are you sitting?이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다? I am sitting behind him.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Where are you sitting?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니?로 바뀌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다? Behind him.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ere are you sitting? 알겠습니까? 네, 위치 묻고 답하기 쭉. 키는 where 뒤에 be 동사 is가 올 거냐 are가 올 거냐 잘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답할 때 알고 지저분해라. 전치사를 붙이고 대답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옆에서 쭉 다 얘기한 것 같고요. at도 얘기했습니다. at 뭐 비교적 좁은 장소 이랬는데요. 이거 뭐 별로 마음에 안 와닿고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이런 느낌일 때 뭐 쓴다?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는 뭐뭐 옆에, between은 뭐뭐 사이고, across from.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across from 뭔 뜻이다?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뭐, 베이커리, 빵집 맞은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화가 나왔거냐. 행동 묘사하기를, 행동 묘사하기. 행동 묘사하기는 이런 말 중요한 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는 중이라는 표현. 하는 중이라는 표현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하다로부터 왔죠. 저는 그런 어려운 말 싫어하고요. 하다가 뭐예요? 하다. 두죠. 그러면 하다를 하는 중인 바꾸고 싶어. 그럼 뭐? doing. 얘는 무슨 시인데? 하다 시인데 얘는 무슨 시야? 누가 그렇게 쓸데없이 어려운 말 하래? 아 그래 알았어 현재 분사 그래 뭐야 무슨 시된 거야 그래 어쨌든 현재 진행형 아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현재 진행형이야 이게 어? 이게 현재입니까? 그럼 얘는 뭐 할 건데? 아 미래 미래 하다시가 뭐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다? 하는 중인 두가 뭐 되면 두가 doing 되면 무슨 뜻이니까 하는 중인 먹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점심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점심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ing 붙이면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그럼 어떤 시니까 다시 무슨 시 만들고 어떤 시를 어떤 의미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다 라는 무슨 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하다 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랑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 동사랑 같이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하는 중인 이런 거 얘기할 때 be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doing도 보이고 이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A가 뭐라 그래요? What's he doing there? 여기에 what는 뭐 해주는 말이야? What is he doing there? 그러니까 what, 무엇을 is he doing?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어디서? 저기에서 이 말이죠. 그는 저기서 뭐하고 있냐 그쵸? 행동 묘사하기는 일단 물을 때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요. 그 다음 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he doing there? 자 여기 is를 꼭 쓰란 말입니다. 얘가 doing의 뜻이 어떤 하는 중인이기 때문에 그는 뭐 그는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그는 먹고 있어요. He is eating 해야지 He eating 하면 절대로 안 되죠. He is eating 해야 되고 he eating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는 먹는 중인.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인을 혼 뭐뭐 하는 중인이란 무슨 시를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주려면 어떤을 하다시 만들어주는 뭐가 꼭 필요하다? 비동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꼭 비동사, 여기 꼭 비동사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지적보내라.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He watching 하면 안 되고 뭐라 한다? He's watching. Watch your DVD 하면 뭐야? Watch your DVD. DVD 보다죠? 그죠? 근데 watching a DVD 하면 뭔 뜻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DVD 보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보는 중이다 하려니까 꼭 비동사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서 공부하시고요. 됐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어볼 때 진행 중인 동작을 물어볼 때 what is 또는 are 주어 doing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에 is를 써야 되는 경우 여기에 오는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is를 쓰는 경우 안만 길어봤자 뭐 he나 she나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is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여기에 있는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you나 we나 day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는 뭘 써야 된다? are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 아버지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너희 아버지는 영어로 뭐야? Your dad, your father죠. Your dad, your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at is your dad doing? 이라고 묻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is인지, 왜 are인지, 어떨 때 is 쓰고 어떨 때 are 써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너의 개가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너의 개는 영어로 뭐예요? Your dog이고 your dog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네 개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is your dog doing? 근데 너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너의 부모님들 뭐야? 너의 부모님들 Your parents죠. Your parents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럼 너의 부모님들은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렇죠. What are your parents doing?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얘는 they니까.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your parents doing? 어, 재미없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시험 칠까요? 자, 여기 보면 What is Tom이야? What are Tom이야? Tom 뭐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What is Tom doing?이고 여기 is가 왜 사용됐습니까? 뭐래? 오케이. 다음이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뭐래? He니까. What is he doing이죠? What is he doing? What is Tom doing?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Tom이 점심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는 점심 먹고 있는 What is Tom doing? 이라고 물었더니 Tom은 점심 먹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He is eating lunch. 하면 되겠죠. 뭐 더런치야 더런치는. He is eating lunch. 점심 먹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Tom doing? He is eating lunch. 그래서 여기 eating lunch의 뜻은 뭐고? 점심 먹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니까 여기에 얘가 있어야지 먹는 중이다 라는 어떤 시가 하다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걔들 뭐하고 있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걔들 뭐하고 있냐? What are they doing?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They are studying 또는 they are learning 이러면 되겠죠. They are learning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동묘사하기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동사를 묘사할 때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던 말들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애들을 뭐로 바꾼 다음에 하는 중인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시에다가
하다시 먹다 달리다 공부하다 배우다 보다 이런 말들에다가 뭘 붙인다? ing를 붙이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쵸? 한번 얘기해봐. ing 규칙,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첫 번째 규칙 어떤 게 있어? 그냥 ing 붙이면 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줘봐.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이런 게 있죠. going 가는 중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칙이 있나? 앞에 단수가 아니고 단모음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 그럼 run은 뭐 돼야 된다? run은 running 돼야 된다.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swim에다가 ing 붙이면 뭐 되는 거? swimming. m 두 번 써야 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애들 많이 틀리니까. 이거 뭐 단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를 합니다.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에 끝에 오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 써야 된다. cut cutting, put putting, swim swimming, run runni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ing 붙이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아 그거 마지막 자음 플러스 Y 일 때 뭐 어떻게 한다고? 아닌데 그거는 3인치 다르죠. 이런 거? 그럼 예를 들어봐. Studying 이거 있다. Study 자음 플러스 Y네. 그쵸? 그럼 여기 ING 붙이면 어떻게 돼? 그렇죠. 상관없죠. Y 끝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Y로 끝나는 건 그냥 자음 플러스 Y든 모음 플러스 Y든 그냥 ing 붙이는 겁니다. Stay, staying, study, studying. 이거 자음 Y고 이건 모음 Y지만 둘 다 똑같이 그냥 ing 붙이면 되죠. 이거 세 번째 규칙.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규칙이고요. 이거는 S 붙이는 규칙에서 Y를 IES로 붙이는 게 있죠.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그는 머문다. He stays. 둘 다 하나씩 S 붙여야 되는데 얘는 모음, 자음 플러스 Y라서 IES 한 거고 얘는 모음 플러스 Y라서 그냥 S 한 거고 ING 붙이는 규칙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ing 하면 되니까 이건 쓸데없는 규칙이고요. 또 있죠. 뭐 이로 끝나는 경우 이를 뭐하고 이를 생략하고 ing 붙인다.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 뭐 그니까 이로 끝나는 경우에 이를 빼고 ing 한다. 이거 커밍 또 이렇게 잘못 쓰는 애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틀렸어. 그니까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빼고 ing 그냥 붙이면 돼. coming야. 그 다음에 이제 한 규칙 남았네요. 이로 끝나는 경우 뭐 ie를 y로 고친 다음에 ing 붙인다. 이런 예는 뭐가 있나요? 아 없어요? 오, lie 이런 거 없죠. 그쵸? lie 거짓말하다 눕다 이런 뜻이죠. 얘 ing은 뭐야? lying ing 붙이는 규칙 그냥 ing 붙이면 된다. 애가 생긴 게 썰렁하면 한 번 더 쓰고 ing 붙여라. e로 끝나면 e 빼고 ing 붙여라. i로 끝나면 y를 고친 다음에 ing 해라 라는 것들. 오케이. 현우는 뭐 지금 두 번째 듣지만 너는 많이 들었죠. 현우 이제 세 번 남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I'm listening. 나 음악 듣고 있는 중이에요. I'm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그는 피아노 연주하는 중이에요. 그들은 축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연주 중인 뭐 음악 듣는 중인 그 다음에 playing soccer 란 대답 듣고 싶어 축구하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음악 듣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는 중이니? I am listening to music 그러면 playing the piano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이었어 뭐하고 있는 중이니? I am listening to music 그러면 그는 뭐하는 중이니라고 물으면 되겠네 Playing the piano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 doing? 그는 뭐하는 중이니? 그는 피아노 추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들은 뭐하는 중이니? 그는 피아노 추는 중입니다 이건 이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묻는다? 2번 아니 2번 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at is he doing? 그는 뭐 하는 중이니 뭐가 뭐라고? What is he doing? He is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그러면 playing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o what are they doing? 걔들 뭐해? They are playing soccer. 축구하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가만 봤더니 대화 파트긴 한데 전부 다 무슨 동사가 있어? B 동사가 있죠. 됐습니까? B 동사의 의문문 묻고 답하기도 같이 연습했네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제목은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 못하는 것 이렇게 할게요.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형을 배웠어 근데 진행형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전에 고민은 세 번째는 아 네 번째 거구나 아, 진짜로 내가 읽었어 내가 만든 책으로 수업할 때 하나 준 거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어우 뭐 이제 세 번째 듣는데 뭐 기억 나겠어 두 번 남았다 뭔가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자 내가 이 폰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됐습니까 박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죠 아 맞네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왜 왜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냐? 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할 거냐? 내가 이제 뒤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스위치는 무슨 버튼하고 무슨 버튼 두 가지밖에 없어? 온 아니면 오프죠. 그쵸? 온이면 켜진 거고, 오프면 꺼진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스위치에 중간 단계 스위치가 있습니까? 없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스위치는 on 아니면 off지 중간에 뭐 on이면서 off 뭐 이런 버튼이 있습니까? 없죠. 켜지면서 꺼진 뭐 이런 버튼 없잖아요. 됐습니까? 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얘기 할 거냐? 이 have라는 동사 했습니다. have. have는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기본 뜻 가지다란 뜻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스테플러를 문구사에 가서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쵸? 주머니에 꺼서 주인한테 이것을 받아서 들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가방에 넣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돈을 딱 내는 순간 이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순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 내 것이 되는 거죠. 그쵸? 내 것인 중인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면 내 거고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지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없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뭔 얘기부터 시작할 거냐? I am having this book. 이런 표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 I am reading this book. 되죠? 그렇죠? I am 뭐 closing this book. 이 책을 덮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I am opening this book. 책을 펼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찢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찢어갖고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책이 막 너무 재미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막 찢어갖고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불태우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헛소리 자꾸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단 말이야. 이건 안 되고 어떻게 밖에 안 된다? I have this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부터 할 거야. know의 뜻이 뭐예요? 알다. 알다란 뜻이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중일 수 있죠. 영어 문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 수,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왜? 자, 알다란 뜻을 풀어보면 무엇 무엇에 알다란 뜻을 우리말로 풀 거야. 한글풀이야. 뭐뭐에 대한 무엇을, 뭐뭐에 대한 지식을 뭐 한다는 얘기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알다란 뜻은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중이지, 갖고 있는 중일 수 없단 말이야. 그 말은 나는 너를 안다라는 표현을 I am knowing you 라고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뭐라고 해야 된다? I know you. 나 너 알아. 알겠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중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왜? 알다란 뜻을 풀어봤더니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갖고 있는 중일 수 없다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지. 만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하지만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또 뭐 했냐? 아, 이것 됐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진행형 안 되는 거, like 보겠습니다. like.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러면 좋아하다라는 말에 한글풀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엇 무엇에 대한 무엇을 호감이라고 아주 좋은 감정, 호감을 뭐 한다는 얘기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럼 호감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순.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을 I am liking ice cream.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I like ice cream 이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죠? love, 뭐하다? 사랑하다. 사랑하다를 풀면 뭐야? 뭐뭐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I am loving you.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할 수 없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뜻, hate 가볼까요? hate 뭐하답니까? 미워하다, 싫어하다죠?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have lunch는 뭔 뜻이야? 점심 먹다죠. 그럼 점심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have가 가지다 말고 뭐하다 뜻일 때, 먹다 라는 뜻일 때 뭐 할 수 있다? I am having lunch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have는 진행형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어가 아니고 have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안 되는 뜻일 때 뭐? 가지다. She is having a long hair. 되겠어? 안 되겠어? She is having a long hair.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She has long hair 해야 되겠죠. She is eating a sandwich. 되겠어요?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가 먹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Have fun 이건 뭐예요?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낸다죠. 그렇죠. 친구가 한테 전화 왔어.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아, where are you? 그랬다. 진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inland. 그랬어. 네. 그니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주 토요일 날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Where are you?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아 자랑하고 싶어. I'm in the inland. 그럼 친구가 또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이랬죠. 너 뭐 거기서 뭐 하는 중이니가 뭐였더라? What are you doing there? 이러죠. 그래서 그럼 난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I am having fun도 가능하다. 이 have가 물론 재미를 가지다 라는 뜻이지만 뭐 하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란 표현은 재미있는 시간 보내는 중일 수 있는 거죠. 점심 먹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거죠.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I am having a friend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I have a friend. 나에게 친구가 있다. I am liking Tom. 나는 Tom을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순 없단 말이야. 좋아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이따구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만 안 되고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고 I am having dinner. 돼 안 돼? 저녁 먹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죠. 그때의 여기에 I am 어디 갔어? 먹고 있는 중이다. 다 지워버렸나? I am having lunch는 이 hav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have에 ing 못 붙인다가 아니고 먹다란 뜻일 땐 붙일 수 있고 가지고 있다란 뜻일 때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으로 갑니다. What's all of us? What's all of us? What's all of us? I'm a little. What's all of us? How we were at the end of the year? Every Sunday, every Sunday, every Sunday. What is your name? Every Sunday. What is your name? Every Sunday, every Sunday. Every Sunday, every Sunday. On Sundays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보이하고 걸의 대화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하죠. 보이가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Come and look at that panda. He's sleeping in the tree. He's sleep까지 쓰고 ing 뒤에 있네요. He's sleeping in the tree. Come and look at that panda. He's sleeping in the tree.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울이 뭐래요? Wow, he's cute.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He can also sleep.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그랬더니 거리, really? That's amazing. 이렇게 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줘야 될 것들. Come and look at that panda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 is sleeping in the tree. 그 다음에 이건 he is의 줄임말이죠.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 is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고요. He is sleeping in the tree. 그 다음에 sleeping in the tre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sleeping in the tre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머릿속에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뭐라고 물을 건지. 와우, he's cute. 그 다음에 he's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is가 없으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요 앞에는 sleeping이었는데 여기는 왜 sleeping이 안 되는지. 그니까 he can also sleeping on upside down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니까 he can, 그 다음에 여기에 can 뭘 얘기하는 거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앞에서 수업에서 얘기했죠. 뭐 할 수 있다니까. 능력 말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능력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줬죠. Really? That's amazing.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이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mazing. 여기 웬 amazing이냐,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는 뭐의 줄임말이다? that is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 없으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됐습니까? Okay, come and look at that panda.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명령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명령문은 어떨 때 쓸 수 있었더라? 명령문은 어떨 때 쓸 수 있었더라? Okay, 그래서 우리 클럽에 가입해라. 우리 Join our club. 그거 뭐하는 표현이었어? 제안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뭔 소리예요? 해석이 뭐예요? 와서 저 팬더를 좀 봐라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잖아. 괜찮아. 그렇죠.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어? You should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너는 와서 저 팬더를 좀 봐야만 돼. You should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또 뭐래? 능력을 갑자기 얘기합니까? 와서 저 팬더 좀 보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coming and looking at that panda? What about coming and looking at that panda? 또 너 왜 와서 한번 보지 않는 거냐? 좀 와서 봐라. Why don't you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내가 안 가르쳐줬죠? 선생님 안 가르쳐주고 묻는 나쁜 사람이다, 그치? 아 진짜 나쁜 자식. 학생들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치 현호야? 지금 되게 나쁘지? 그렇죠.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 내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그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치? Why don't you come and look at that panda? How about coming and looking at that panda? Panda, 그렇지? You should come and look at that panda.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Come and look at that panda.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그치? 다음번에 물어보면 꼭 대답하세요. 선생님 목 아프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어차피 지에 대답, 이거 저도 나와. 예, 어차피 나오죠. 자, look at은 무슨 뜻이야? 뭐뭐를 쳐다보다. 찾다는 뭐였어, 찾다? look for. 응?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look이 들어가는 수거들, look at은 뭐뭐를 쳐다보다, look for는 찾다, look like는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 닮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희에 대한 얘기. 희에 대한 얘기면서.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요, 선생님, 그는 이란 뜻이에요. 이랍니다. 어, 그래, 맞아. 이러겠죠. 근데 중1인데, 그는요,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딱밤 때리겠죠.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희를 무슨 파트에서 배웠습니까? 인칭 대명사 파트에서 배웠죠. 인칭 대명사라는 게 뭔데? 대신 왔단 얘기잖아. 그니까, 희에 대한 얘기? 희는 뭐 대신 왔다? That panda 대신 왔죠. That panda is sleeping in the tree. Come and look at that panda. That panda is sleeping in the tree. 할 뻔했는데 he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확실히 수컷 고추가 이렇게 덜렁덜렁한 게 보이는 모양이죠. 팬다인데 고추가 달려가지고 고추 덜렁덜렁덜렁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수컷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he is sleeping in the tree.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동물들 고추 보이는 거 뭐 야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못 입혀야 돼요? 그거 없습니까? 됐습니까? 뭐 he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여기 is 왜 있어야 돼? He sleeping in the tree 하면 안 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Sleeping이 무슨 뜻이니까? Sleeping이 무슨 뜻이니까? 자고 있는 중인, 자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어떤 자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시니까 자고 있는 중, 그가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입니까? 중이답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된다 했죠. 어떤 자란 중인, 어떻다 자란 중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현우야 뭐라고 부를래? 그러니까 sleeping in the tree가 이 뜻이야.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 그는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그는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이야 라고 똑 또렷하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지나가면서 빵 해가지고 그는 런지야 이렇게 들렸다 치자. 그럼 걔가 나한테 다시 또 뭐라고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 라고 묻겠지. 어?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는 뭐 하는 중이니? 오케이. 그거를 영어로 물어보라고요. 그는 뭐 하는 중이니? 우리 방금 배웠어 분명히.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유는 상대방한테 물을 때 쓰는 거고 What is he doing? 이겠지. What is he doing?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이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doing? 그랬더니 He is sleeping in the tree.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tree란 대답이 듣고 싶어. 앞부분 He is sleeping까지는 잘 들었는데 In the tree라고 말하는 순간 빵 하고 지나갔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그렇지. Where? 나머지는 똑같아. 얘가 아까는 이게 궁금하다 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지. What is he doing 됐지. 근데 요것만 궁금하대.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Where is he sleeping? 어디서 자고 있는 중이니? 나무에서 자고 있는 중이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 Where is he sleep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왜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The tree 하면 나무인데 in the tree 하니까 나무 안에 나무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죠? 내 설명이 계속 뭔가 일관성이 좀 있지 않냐? 맨날 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일관성을 네가 빨리 캐치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w, he's cute. 그래서 he에 대한 얘기.
데드팬다 다시 왔죠. 그러니까 데드팬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호, 여기에 he is cute인데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지? 라고 물어보면 큐트의 뜻이 뭐라서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큐트의 뜻이 뭐예요? 넌좀 조용히 있어봐! 큐트의 뜻이 뭐라고? 그렇죠. 귀여운이죠, 이거.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선생님? 어떤 선생님? 때리고 싶죠, 그렇죠. 어떤 선생님? 못생긴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까? 또 이상한 선생님.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고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예쁜 귀여운 여자 선생님도 계시잖아. 그치?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어? 귀여운 선생님. 어떤 선생님? 귀여운 선생님. 얘 무슨 씨야? 얘 무슨 씨야? 아, 얘 말고 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 무슨 씨야? 어떤 자는 중인? 어떤 귀여운?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는 귀여운이야. 그는 귀엽다야.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어떤이 어떻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나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나 똑같아. 그는 귀엽다 하려고. 어떤은 어떻다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그래서 일단 sleep 먼저 물어봤죠. 그래서 sleep에 대한 sleep은 왜 여기 앞에 sleeping인데 여기는 왜 sleep이야?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누가 조동사인데?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하다시 조동사 뒤에 can, will, must, should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보다 조동사라고 하고 그 뒤에 오는 하다시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은 자, 분명히 he면 하다시에 s 붙여야 되는 규칙 열심히 배웠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는 잡니다. he sleep이야, he sleeps야. 근데 그는 잘수 있다 하고 싶으면 he can sleep 해야 된다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n. 자,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의 뜻이 뭐예요? 그는 또한 거꾸로 잘 수도 있다죠. 그렇죠? 팬더에 뭘 얘기한 거야? 능력을 얘기했죠.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묻는 거지. 그치? 다른 표현 뭐? 옳소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He can sleep upside down. He can sleep upside down. I can swim.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표현 뭐? I don't see. 아, 그렇죠. 제안하는 거죠. 왜안 하는지 아, 아니,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어? 그는 거꾸로 자는 것을 할수 있다, 잘한다, 이래도 되겠죠. 자, 저, 아이고. 복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 그래요? 학교에서 안 배웠고, 나한테도 안 배웠죠? 아, 선생님한테 어? He is able to sleep upside down. 이거 able이 뭔 뜻이라고 배웠어? 이거 캔이랑 같은 be able to 그러면 캔이랑 같은 뜻이라고 able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가능한, 능력이 있는이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시기가 여기서 그 능력이 있다. 뭐 하는 거? 자, 이거. He is able to. 여기다 also 그러면 is 뒤에 들어갈 테니까 he is also able to sleep upside down. 너는 내 목방이잖아, 이거. 됐습니까? He can sleep upside down. 표현, 같은 표현보다 he is able to sleep upside down. 됐습니까? 이거 말고도 He knows 이런 거 배웠죠. 그는 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는 안다 뭐 하는 방법을 알아요? 거꾸로 자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는 거꾸로 자는 방법을 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렇죠? 그럼 그는 압니다. He knows 거꾸로 자는 방법. How to sleep? Upside down. He knows how to sleep upside down. 또 뭐도 있었어요? 앞에서 분명히 배웠어. 방금 정리할 때다 얘기했어. 뭐뭐를 잘한다. He is good at sleeping upside down. He is, 아따 힘들다. 수업 방이죠. He is good at
sleeping, ing 붙여야죠. sleeping upside down. 왜 갑자기 이번에 sleeping upside down? 그는 잘한다. 거꾸로 자다를 잘해. 거꾸로 자. 인버스 잘하는 인버스. 그니까? 자, 근데, 아, 참, 현우가 얘도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아까 전에 sleeping이 자는 중이나 어떤 시간에 인버스, 갑자기 자는 인버스 잘해. 내가 ing 붙이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아, 하다시 아이디스는 뭐뭐 하는 중인 이거 쓰일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라 있습니다. 이때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동명사라고 그리고 이때를 현재 분사라는 말 학교에서 들어봤으면 들어봤어요. 현재 분사라는 말 들어봤으면 들어봤어요. 학교 수업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 혹시 안 들어봤다. 지금 여기 하고 있어 안 해? 이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저번 주. 그럼 단어는 했어 이거 단어. 단어는 안 했어 아직? 이제 할 거야. 이상한 말.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말 내가 참 싫어해. 애들 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 왜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넌 변태라니까. 현재 분사 이런 말 좋아하잖아. 현재 분사, 뭐뭐 한다고. 그러면, 현재 분사라 그러면, 뭐뭐 하다, 동사라고 말을 많이 들었지. 동사란 말은 무지하게 들었지. 그건 나 하다씨라 그래. 뭐. 어때, 뭐뭐 하다란 말에다 ing 붙여가지고, 뭐뭐 하는 중인으로 써먹는 걸 보고 현재 분사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현재 분사 이런 말 안 하고, 뭐뭐 하다가 어떤 시가 됐다 그래. 뭐뭐 하는 중인. 됐습니까? 예, 그래서 he is good at sleeping upside down. He knows how to. 내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 어? 여기서 분명히 이런 거 했지.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swim? 이런 거 했잖아. 그렇지? 너는 수영하는 방법 많이. 그렇습니까? Be good at도 배웠고, can도 배웠고, be able to도 다 가르쳐 주었죠. 안 가르쳐 주고 묻죠, 그렇죠? 그쵸? 여기에 또 우리 클럽에 가입하거라. You should join. Why don't you join? How about joining? 다 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He knows how to sleep upside down. 다음에 he is able to sleep upside down. 이건 꼭 알아둬야 돼, 이거. 딴 거 몰라도. He is able to sleep upside down. 그는 거꾸로 잘 수가 있다. 좋습니다. 네, 능력 말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eally? 정말이니? 그래서 여자애는 팬더가 거꾸로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지금 really? 이러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that's amazing 하고 있는데요. 이 that's amazing의 뜻은 뭐예요? 그거 참 놀라운 사실이구나 이 말이죠. 그거 참 놀랍구나 이 말이죠. 그럼 that에 대한 얘기 하세요. 영어로 안 되면 우리말로 하시면 돼요. 뭐든 말해봐. 그렇죠. 대신 뭐 대신 왔다. 그렇죠. 팬더가 거꾸로 잘 수 있다라 는것 대신 왔죠. 팬더가 거꾸로 잘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놀라운 놀랐구나. 그러니까 대신 그래서 이런 걸 이런 대신을 보고 앞문장 전체 대신온 대신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팬더가 거꾸로 잘 수 있다라는 것 amazing. 그러면 뭐 필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이렇게 화살표 하면 되겠죠.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is amazing. That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is amazing. 그가 거꾸로 잘 수 있다라는 것이 amazing. 어떤 놀라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mazing에 대한 얘기. 어, 이제 뭐 많이 들었잖아요. amazing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 어메이징에 대해서 뭐 하여튼 네가 먼저 얘기 시작해봐. 어메이징에 대해서 아무거나 뭐 아무 말도 하기 싫다. 뜻이라도 얘기해봐. 놀라워. 무슨 시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뭐야? 몰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유용한 제목도 있었잖아, 그렇지? 무슨 시야? 어떤 시니까 이거 있겠지? 그가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뭐도 있는데 어메이즈도 있고 뭐도 있고. 일단 이거부터 하자. 어메이징도 있고 뭐도 있다. 어메이즈도 있다. 얘부터 시작하자. 어메이즈의 뜻은 뭐다? 놀라게 하다죠. 하다시니까 아이엔지 붙일 수 있는 거지. 아이엔지 아무 때나 붙여. 그니까 그럼 어메이징은 어떤 놀라게 하는이고 어메이즈는 어메이즈의 몇 번째 녀석이라면 세 번째 녀석이라면 뭐 바뀐 무슨 시 그래서 어떤 원 그렇죠. 나는 서프라이징 한 거고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드 한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한 행동은 서프라이즈를 한 거고요. 놀라게 하다. He surprise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와갖고 야, 오늘 영어 선생님, 미친 선생님, 그 이상한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더노? 엄마가 물어보면 He surprises me. 그가 널 놀라게 합니다. 누구를? 나를. So I am surprised. He is very surprising. Okay? 그래서 ing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고요. 그 다음에 ed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걸 뭐뭐를 하는이라는 이거 무슨 분사 학교 선생님이 쓸데없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예를 보고는 쓸데없이 과거 분사라고 한대요. 그럼 분사라고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제 학교 용어 어차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니까 얘는 현재 분사라 그러고 예를 보고는 이게 과거 분사라 그런대요. 그럼 분사란 말은 무슨 시가 무슨 시 됐을 때 공통이야? 그렇죠. 뭐뭐 하다가 어떤이 됐을 땐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ing형이면 뭐를 하는이고요. ed면 뭐뭐를 당한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막 저렇게 무식한 애들 막 달달 외우죠, 이거. 그렇죠. 달달 외운데 학교 선생님이 짜잔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Really? That's amazing. 되어 있어야 될 걸 학교 선생님 어떻게 된다? I am으로 바꿔놔야 돼. 어? 그러면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이니 해놓고 그러한 사실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그러면 I am이면 I am amazing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왜? 뭐로 고쳐야 된다? I am amazed 라고 해야 되겠어. 왜 그래야 돼? 이게 무슨 얘기 해야 돼? 내가 뭐 했다? 놀랐다 해야 되는 거죠. I am amazing 하면 뭔 뜻이야? 난 참 놀라운 놈이야 그 말이지. I am amazing 하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놀라운 사람이다 이 말이고. 실컷 뭐 팬더가 거꾸로 잘 수 있다는 걸 듣고 나서 정말? 난 놀라운 놈이야. 난 놀랐다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치일 때는 왜 어메이징이냐? 그가 거꾸로 잘 수 있다는 게 나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 어떤 감정이 들게 하니까 ing죠. 근데 I am으로 바꾸면 내가 놀랐으니까 I am amazed.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이 있는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지금 어? 즈인 것 같죠? 동물원. 알겠습니까? 얘들이 보고 있는 동물은 팬더인데 팬더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디서? 나무 밑에서 자고 있나요?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죠? 나무에 매달려 자고 있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 호이가 알고 있었고 걸은 알고 있었어 몰랐어? 몰랐죠.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Really? That's amazing. 정말이야? 놀라운 사실이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아따 하나 하는데 뒤따 오래 걸리네. 어리버리한 모심애들 철 늦게 드는 모심애들 가르치려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중딩된 것도 이상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호는 더 그런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열대어였는데 그렇죠? 열대어 평화롭게 행복하게 여기 이쪽 어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었죠. 다른 물고기들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놀면서 야 재밌다 이랬는데 갑자기 북 떠가지고 딴 데로 휘집어 놓았어.
그래서 다 싫죠, 지금. 물맛도 이상하고, 그치. 그쵸? 주는 밥도 마음에 안 들고. 그쵸? 같이 사는 물고기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쵸? 좀 괜찮아졌습니까? 오케이. 뭘 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5월 1일이 대책 없는 공간의 공부사일 아니잖아요. 예, 예. 저희도 싫어요. 우리? 우리는 안 싫어. 아, 그 노동자가 어딨어? 저희 근로자시잖아요. 나? 내가 무슨 근로자야? 나 사무직 노동자지. 난 농, 오전엔 농부, 오후에는 교사. 맞습니까? 오케이,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뭐래요? 에릭, 에릭,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이요. 맞습니까? magazine. Eric,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and we need your help. 아 여자니까 여자 이렇게. Eric,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and we need your help. 그래서 Eric이 뭐래요? Sure. 뭐래요? Sure. What can I do for you?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ing이죠, 그쵸? Can you draw cartoon? Can 아니 좀 어 목소리가. Can you draw cartoons? Can you draw cartoons? Can you paint? 뭐 페인트 해도 되는데 드로우를 쓸 겁니다. Can you draw cartoons? 선생님이 이제 뭐 물어볼지 쭉쭉 보이죠? 눈에서 여러분들 눈에서 형광색 형광펜 발사되고 있죠? Yeah? Can you draw cartoons? Okay,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No, I can't. No, I can't. But I can. 아, taking이죠? Well, I can take good pi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 are는 뭐의 줄임말이다? we are는 we are의 줄임말이고 are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and we need your help.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we are needing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we are needing 해도 we need your help 해도 되고 we are needing your help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need의 뜻이 뭐예요? 필요로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sure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어떤 상황에 쓰는 거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그랬더니 Can you draw cartoons? Can you draw cartoons?는 뭐 묶이니까? 뭐 묶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I can't 하고 있죠. No, I can't 뒤에 뭐가 생겼는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No, I can't. But I can take good pictures. I can take good pictures는 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물어보겠죠 또. 됐습니까? 자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보이의 이름은 보이죠. 보이 남자의 이름은 에릭이고 여자의 이름 모릅니다. 어떤 여자애가 에릭 보고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우리 좋아. 학교 잡지를 만드는 중이고 and 그리고 우리는 we need you help. 너의 도움이 필요해. 됐습니까? 그랬더니 sure 그러니까 도움 요청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물론 도와줄 수 있지.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So what can I do? Where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What 무엇을 can I do? 내가 할 수 있겠니? For you 너를 위해서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can I do? 내가 할 수 있을까? For you 너를 위해서 Can you draw cartoon? 너 만화 그릴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만화 그릴 수 없대죠. 없지만 뭘 할 수 있대요. 사진은 잘 찍을 수 좋은 사진 찍을 수도 있대죠. 난 사진 잘 찍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호 여기에 we are인데 왜 are가 있어야 되지? Making a school magazine이 make a school magazine으로부터 왔죠. Make a school magazine은 뭔 뜻이고 학교 잡지를 만들다죠. 그쵸? 하다시니까 그때는 비동사가 필요가 없죠. 근데 making a school magazine 하면 뭔 뜻이 되고 학교 잡지를 만드는 중인 무슨 시대였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우리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하려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고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making a school magaz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학교 잡지 만드는 중인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우리는 야 이랬어. 니들 뭐 하는 중이라고? 라고 물었겠지. 그래서 니들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무엇을? What? 니들은 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doing? 뭐라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We are making a school magaz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re needing your help. 돼, 안 돼? 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이 표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스쿨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중일 수는 있는데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왜? 자, 필요로 하다란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 뜻이 필요하다죠. 필요하다. 필요하다란 얘기는 무엇을 뭐 한다? 무엇 무엇에 대한 필요를 가지다. 너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그러니까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없다?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We need your help. 이 표현밖에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지. 필요한 중일 수 있습니까? 응? 응? 돼? 필요한 중일 수 있어.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되죠? 연애 편지에 니들 많이 써봤잖아. 아니요. 왜 단호해? 어, 미안. 알았어. 그래. 그래. 얼굴도 여자친구 없을 것 같긴 해. 됐습니까?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써봤지? 안 써봤습니까? 그렇지. 우리 둘 다 찌질하죠. 저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다 차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화가 났죠. 토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다 차버렸지. 현호도. 그렇지. 여자애들이 좋다고 사귀자고 막 그러는데. 안 돼. 난 공부해야 된다고. 다 차버렸죠. 그렇죠. 약간 달라요. 저는 남자가 잘 네, 자세한 얘기 들기 싫고요. 그렇습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지만 말 못하게 해야지. 자, 사랑하는 중일 수 없고요. 필요로 하는 중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Sure,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해석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겠니고요.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쵸. 뭘 도와줄지 물어볼 때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치. How can I help you? 그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도 되잖아. 그쵸? 어떻게? How? 내가 널 도울 수 있을까?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널 위해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무엇을 너를 위해 할 수 있을까니까 무엇이 오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란 말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도 되겠지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죠? help 돕다니까. 그니까, how can I help you?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선생님 자꾸 이런 거 왜 가르쳐? What can I do for you? 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자꾸 고르라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은 능력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what am I able to help, what am I able to do for you? 할 수 없죠. 능력이 아니니까. 뭐 묻기? 뭐 묻기입니까, 이건?
허락 문득으로 허락. 내가 뭘 할 수 있겠니라고. 그래서 여기에 can은 허락이니까 be able to가. 자, 내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지금 현호가 헷갈릴 것 같은데. 아까 전에 can을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더니 이번엔 또 안 된다 그러죠. can이 뭘 얘기할 때도 있지만, 능력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뭐를 할 때도 쓴다.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Can I go home? 그렇죠? 맞습니까? 그건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집에 갈 능력이야 있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so good 하고 집에 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can I go home 할 때 can은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be able to로 못 바꿔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 I go home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어. can I go h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Can I go h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May I go home이죠. 이 뜻으로 쓰일 때는 May란 말이죠. 같은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How may I help you? What may I do for you? 알겠습니까? What may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너무 가고 헷갈리니까 지금. 얘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는 be able to가 안 된단 말이야. Okay. What can I do for you? 했더니 Can you draw cartoons? 뭐 묻고 있어? 허락받고 있습니까? 능력을 묻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can, What can I do for you? 할 때 can이나 Can you draw cartoons? 할 때 can이나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놈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Are you able to drawing 같은 소리 하고 있죠?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아, 뭐 여기 drawing 쓸 거야? to 뒤에 동사 원형 아니야? to going이야? I want to going이야? Are you able to draw? 그 다음에 너는 알고 있니? 이래도 되잖아.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뭘 알고 있니? 만화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환장할 일이죠. Do you know how to draw cartoons?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또 너는 만화 그리는 것을 잘하니 이래도 되겠죠. 잘하니 해도 되겠죠. 뭐였어요? 여기서 조심해야죠. Drawing cartoons? 뭐래?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Do you know how to draw cartoons?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선생님 밑줄친 부분 전부 다 cartoons 반복됐기 때문에 밑줄쳤습니다. Can you draw cartoons?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그러면 여기다 빈칸 Can you draw cartoons에다가 아예 빈칸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걸 고르세요. 확이 딱 좋죠? 오지선다라는 Can you draw cartoons?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Do you know how to draw cartoons?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조심해야 될 건 Are you good at 할 때 at은 먼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뭐하 는 것으로 와야 되겠죠. 만화 그리는 거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ca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raw cartoons. 드로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 can't 조동사라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며. No, I can't draw cartoons. No, I am not able to draw cartoons. No, I don't know how to draw cartoons. No, I am not good at drawing cartoons. But I can take good pictures. 나는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대죠. 능력 말했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허락이야, 능력이야. 그럼 뭐겠어? 묻습니까? 아, 환장할 노릇이죠. I am able to take good pictures.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이거? 또? 난 알고 있어. I know. 좋은 사진 찍는 방법. How to take good pictures. I am able to take good pictures. I know how to take good pictures. 또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잘한다 이래 되겠죠. 난 좋은 사진 찍는 것을 잘한다. I am good at taking good pictures.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가능하죠. 나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어. 이것도 되겠죠. 나는 찍을 수 있다. I can take 무엇을 pictures를 어떻게 I can take pictures well. I can take good pictures. 난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어. 나는 사진 잘 찍을 수 있어. I can take good. I can take pictures well.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능력이 위주였네. 능력. 능력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보이하고 거리 대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수지. 수지. 배드민턴 클럽 is looking for new members. 물음표네. 물음표인데 동사 원형이네. 그렇죠. 'Why don't you join our club?' Suzy, my badminton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Why don't you join our club?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수지가 뭐래요? I can't play badminton. 난 배드민턴 못 친다네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Come to our next meeting.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뒤에서 뭔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I can teach you. 그 다음에 뭐래요? 거리 수지가 That sounds good. Thank you, Ryan. 됐습니까? 대화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이의 이름은 라이언이죠. 거래 이름은 그렇죠. 그래서 라이언이 수지한테 지금 작업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라이언이 수지한테 뭐라고 작업 걸어? 수지야, 나의 배드민턴 클럽이 is looking for 뭐 하는 중이래요? 그렇죠. 찾고 있는 중이래죠. 뭐를? New member. 새로운 회원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Why don't you join our club? 우리 클럽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뭐하고 있어? 그렇죠.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있죠. 그랬더니 수지가 뭐래요? 나는 배드민턴 못 친대죠. 그렇죠? 그래서 못 치기 때문에 가입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라이언이 무슨 문? 명령문 하고 있네요. 와서 우리 다음번 뭐에 오랍니까? 우리들의 다음번 모임이죠. 미팅. 다음번 모임에 뭐해라? 와라. 다음 our come to our next meeting 하세요. 다음번 모임 와라. I can teach you. 내가 너한테 가르칠 수 있대죠. 능력 말했죠. 그렇죠? 뒤에는 뭐를 가르칠 수 있다겠어요? 오케이. 배드민턴 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겠죠. 그렇죠? 시끄럽고요. 여기다 하시고요. 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배드민턴 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that sounds good. 그러니까 지금 라이언이 어떤 호의를 베풀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안 든대요? 네. That sounds good. 괜찮게 들린대죠. 그 다음에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thank you. 고맙다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얘는 왜 looking인지 왜 look 하면 안 되는지 왜 됐습니까? 왜 look 하면 안 되고 왜 looking for 왜 look for 하면 안 되고 왜 looking for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 join our club은 상대방에게 뭐 하기 제안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t play badminton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이 표현 말고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줬죠? 배드민턴 못 친다 됐습니까? 나는 피아노 못 친다 해볼까요? 난 피아노 못 친다 이거랑 관계없이 좀 있다가 나는 피아노를 못 친다 하고 나는 축구를 못 한다 나는 배드민턴 못 친다 이거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이거 왜 비교시키는지 이제 슬슬 알 때도 됐죠. 그 다음에 come to our next meeting 무슨 문? 명령문이죠. 명령문 왜 썼는지 얘기하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됐습니까? 그러면 I can teach you 뒤에 생략된말 보고 그 다음에 뭐 말하기 능력 말하는 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널 가르칠 수 있어 라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that sounds good 에서는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운드에 있는 뒤에 s는 왜 붙어 있는지. 됐습니까? Okay, thank you, Ryan. 여기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Where looking for 해야 되지? Where look for 하면 왜 안 되지? 뭔 뜻인데, 이거? 수지, my badminton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가 일단 뭔 뜻이에요? 수지야, 나의 배드민턴 클럽이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찾는 거야, 찾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looking for new member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멋있는 애들 참 그렇죠. 뭐라고 묻겠어요? What is your badminton club is what is your badminton club doing? What is it doing? 어 그게 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묻겠죠. 너의 배드민턴 클럽이 뭐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묻겠죠. 어 그러면 new membe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new membe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새로운 회원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is your badminton club looking for? 라고 묻겠죠. 뭘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겠죠. What is는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가고 What is, my는 your로 바뀌고 What is your badminton club looking for? 뭘 찾고 있는 중이니? New members. 새로운 회원을 찾고 있는 중이야. 누구네 클럽이야? 수진의 클럽이야? 라이언스 클럽이야? 라이언의 클럽은? 라이언은 무슨 클럽인데? 배드민턴 클럽인데 배드민턴 클럽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수지에게 제안했는데 수지는 왜 가입 안 하려고 해? 못 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래? 다음번 모임에 오라 그랬죠? 라이언 내 다음번 모임에 와서 그러면 오면 라이언이 수지를 가르쳐 주겠다. 손 막 잡겠죠 이렇게 뒤에서 그쵸?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 감수성이 떨어져서 안 되나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어깨 손도 이렇게 올리겠죠? 어깨가 지금 너무 높아 이러면서 그치? 수지야 너의 어깨가 너무 높구나 이러면서 어깨를 낮춰야 되겠어. 어깨 손 올리겠죠 그쵸? 그쵸? 수지야 너의 피부를 보호해야 돼 이러면서 선크림도 이렇게 발라주겠죠? 그쵸? 아니 맞잖아. 나 같은 배드민턴 야외에서 못 쳐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야외에서 치는데도 있긴 했어요. 우리는 야외에서 쳤는데 왜? 우리 어릴 땐 다 쳤는데 왜? 안 돼? 금지된 거야? 바람 때문에 우리는 없어서 우리 강당 같은 거 없어갖고 야외에서 다 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야외에서 친 우리를 지금 우리 세대를 지금 욕하는 거야? 우리 세대 아저씨들한테 다 일러준다 너. 안 돼요. 아저씨들 막 몰려와갖고 너 때린다. 뭐? 집에서 배드민턴 못 친다고! 이러면서. 뭡니까? 재미없고요. 오케이. 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헛소리를 갖고 넘어갔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why don't you join our club?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why don't you join our club? 오케이. 만약에 마침표로 끝나면 뭐야? 두 가지가 있었죠.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 뭐? Join our club. 가입해라. 또 뭐? You should join our club. 뭐 계속 헛소리 하고 있죠. You should join our club.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해야만 한다. 또? Why don't you join our club?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마지막 하나 뭐? How about joining our club? What about joining our club? 가입하. 는 것 어떻겠니? 됐습니까? 이제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그치? 그렇잖아. 몇 번째야 도대체? 됐습니까?
그래서 가의 권유 표현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물음표냐, 마침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I can't play badminton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바깥은 표현은 뭐? I am not 뭐래? I am not 저러고 있죠. 환장한 로리시죠. I am not able to play badminton. I am not able to play badminton. 가능하죠. 나는 할 수가 없다. 네. I am not able to play badminton. 또 나는 배드민턴 치는 방법 몰라 이래 되죠. I don't know how to play badminton. 아, how to playing입니까? 아, 너 오늘 수업은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어? I don't know how to play badminton. I don't know. 난 모른다. How to play badminton. 배드민턴 치는 방법을. 또 뭐뭐를 못하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의 반대말. 내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Be bad at. 또 뭐. Be poor at.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I am not good at playing badminton. 또 뭐, I am bad at playing badminton. I am poor at playing badminton. 바꿔 쓸 수 있는 거 무지하게 많죠. I don't know how to play badminton. I am not able to play badminton. I am not good at playing badminton. I am bad at playing badminton. I am poor at playing badminton. 못 친다. Come to our next club, next meeting. 다음번 모임에 오렴. 무슨 문? 명령문.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건?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You should join our next meeting. 또 뭐? Our... 뭐래? Why don't you come to our next meeting? 또 뭐? How about coming to our next meeting? What about coming to our next meeting? 할 때 됐다. 됐습니까? Come to our next meeting. You should come to our next meeting. How about coming to? What about coming to? Why don't you come to? 이 정도면 바보라도 하겠다. 뭐 캔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 can teach you. 난 너에게 가르칠 수 있어. 뭘 가르칠 수 있어? I can teach you. 난 너에게 가르칠 수 있어. 뭘 가르칠 수 있어? How to play badminton. 이 뭔 뜻이길래? I can teach you how to play badminton. 됐습니까? I can teach you how to play badminton. 그리고 됐네? I can teach you how to play badminton. Can teach. 뭐? 능력 말했네. 할 때 됐죠. I am able to teach you. I am able to teach you. I can teach you. 됐습니까? Be able to라니까 능력이니까 I am able to teach you. 그 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어? I can teach you how to play badminton. 오케이.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다음번 미팅에 가서 너한테 배우는 것 sounds good. 괜찮게 들린다. 다음번 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는 거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 다음 그러니까 수지가 할 일은 뭐 다음번 라이언의 무슨 클럽 모임에 뭐 하는 거 배드민턴 클럽에 나가는 거죠. 참가하는 거죠. 가보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대화 후에 사실이 아닌 것은 라이언은 배드민턴 다음번 모임에 갈 것이다. 이 지랄하면 미쳤나. 라이언이 왜 갈? 수지가 가야지. 이렇게 골라낼 줄 알아야 되겠죠. 학교에 누가 살고 있다고? 선생님. 사기꾼들이 살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사기꾼들이 지금 니들 사기치려고 그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현호 사기당하면 기분 좋아? 기분 더럽지? 알겠어? 내가 지금 온갖 사기꾼들의 온갖 사기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투자 설명에 나온 거야 지금. 그렇죠. 나도 사기를 치죠. 왜냐?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
그냥 모의 훈련하는구나. 무서운 교관이죠. 스파르타시. 그니까, 틀리면 이제 막 다 고쳐와, 이 자식아. 10번 카톡으로 녹음해갖고 보내, 이 자식아. 니가 덜 읽어서 그래, 막 이러는 거. 그쵸? 그럼, 아, 괴로워. 아, 이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러겠죠. 이거는 딱 시켜놓고. 상대방의 제안이 어떻게 들린다? 좋게 들린다고 했으니까 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어야 돼? 사운드가 무슨 뜻도 있지만, 소리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뭐 하다? 뭐뭐 하게? 들리다. 라는 동사도 되죠? 그쵸? 그러면 that은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뭐 붙여야 돼? 삼신 단수에다 S 붙인 겁니다. That sound good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게 들을 수 있겠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무시해, 발치지. 계속 한 놈 헛소리 하고 있지. 한 놈 아직 적응 중이지. 뭐래? 하다 씨가 뭐야? 어떤 씨가 뭐야? 이러고 앉아있고. 저희 것도 제 공유는 다 5월 1일에 시험해요. 시끄럽고요. 아, 놀고 싶은 거 아닌데. 나도 놀고 싶거든. 그쵸, 우리 다 같이 쬐.